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드디어 책이 왔습니다. 오늘 포항에서 우리 유튜브 한번 출연하셨죠. 남겼습니다. 포항에서 다 경북이 난 난초의 히든카드 박규선 우리 삼정난거리에서 운영위원님 내외관께서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이렇게 또 저에게 선물까지도 가지고 오셨네요. 이 선물이 이거는 대방어입니다. 대방어. 예. 대방어 철이에요. 포항은 대방어 철. 아 이게 대방어군요. 구독자 여러분 대방어라고 합니다. 대방어. 아 제가 또 대발이 아니겠습니까. 어이구 방금 져가지고 와서 이미 모락모락 나는 구독자 여러분 살다가 금년까지 내 기분 좋을 때가 잘 없네요. 바로 제가 또 대게를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또 대발이 아니겠습니까. 대발이 대방어 대게 오늘 3대입니다. 3대. 제가 이게 처음에 책을 썼던 거고요. 2006년도 여기 두 번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2006년도에 제가 이 병충해 현황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 책 한 권이 오늘의 참 이것보다도 더 힘들게 썼던 것 같습니다. 원래 목표 뭐라 그랬죠? 새로운 난 문화 운동을 예. 어떻게 전개할까 하다가 예. 신년 첫 행보로 명장님을 예. 만나는 오늘 일을 예. 선택했는데 예. 그것은 봉사하고 예. 그 단계를 넘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책이 오늘 나온다 되길래 예. 응원차 왔고요. 이 책을 활용해서 저는 이제 난 친구들 밴드 리더로서 난 친구들과 함께 세 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뭐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난인 유입이 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난린이 운동, 난 어린이 운동, 난린이 운동 10명을 이제 모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난 애란인이 활동이 취미 뭐 그 다음에 재테크를 넘어서서 반려식물이 또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반려식물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의 애란인이 가족과 함께하는 그리고 반려식물로다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 애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부 난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명장님 응원도 할 겸 여기 사인을 받아서 네. 지금 5명의 부부 애란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명을 더 만들 건데 예, 10명 신규 하신 그대로 제가 네. 먼저 이걸 읽어봤기 때문에 네. 이대로 선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이름 대신 난인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서 선물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제 제자 겸 제자인 밝음님, 맑음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처님, 난감님, 난감 안에 난처 난감이 난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난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는 난감이고 난처는 난처를 통해서 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는 난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가지고 우리 명장님한테 영광적인 사인을 받아가서 제가 직접 선물을 함으로써 난을 이제 시작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계획차 오늘 달려왔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첫 책 서장하게 돼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난인으로서 또 어떤 그 난계 밴드의 리더로서 예.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까 세 가지로다가 요약을 했고 예. 그리고 첫 발걸음을 명장님을 찾아서 응원하게 된 것도 예. 방향이 가장 예. 절실하고 필요한 일을 예.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인데 예. 문제는 어쨌든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건 다 아는데 앞장서서 해결을 하거나 함께 동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필요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이제 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교육 참여인데 각 단체 협회에서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것처럼 해서 협조를 이렇게 해주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밴드에서 각 밴드들이 이제 산업화 때문에 그렇지만은 판매에 가장 큰 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새 난인에 대한 그 교육 그 다음에 삼성이나 이것처럼 공정한 거래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먼 길을 정해놓고 뚜벅뚜벅 한 걸음 가고 있는 곳은 지금 삼정 거래소가 모범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로다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 안 된다면 참여하거나 참여시키는 단체들 이것이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난 친구들 밴드에서는 여러 가지 토론을 해봤는데 지금 가장 큰 한계가 난 유입이 안 되는 것을 큰 문제로 보고 있고 이 난인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안 된다. 왜? 고가의 난들이 너무 형편없이 단기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교육이고 새 난인들이 끊임없이 유입돼야 된다. 그래서 명장님이 하시는 길이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저는 이제 조금이나마 시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난을 모르는 분들이 명장님의 강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유입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천명은 또 신선한, 그렇죠. 참신한 우리가 교육시키고 네. 앞으로 우리의 그 청년들이죠 네. 미래라고 볼 수 네. 난계에서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산물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도 운영위원의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네. 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저희 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0명 정원제입니다. 근데 아. 이 100명 정원제가 한 70명씩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한 명도 가입을 안 시키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의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그 다음에 추천이 있는 경우 직접 만나봅니다. 인간관계를 합니다. 집에까지 저는 일일이 찾아가고 생일도 알고 가족도 알고 인간관계가 된 1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너무 더디단 말이에요. 지금은 속도를 올려야 될 부분이 신규 유입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은 적극적으로다가 인원 제한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변의 타 밴드에서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밴드를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명장님의 제자들이 딴 데 가가지고 다른 것을 접함으로써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밴드에서 이 인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혼자 떠돌다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품질 보증을 통해 가지고 네. 새로운 난인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서 그렇죠. 거기서 무너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시컷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꿔서 새싹까지 올려놓고 똑같이 무너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타 밴드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걱정이 염려가 요즘 많이 들고 있거든요. 삼성의 난리니들이 여러 밴드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고 어쨌든 교육이 그래서 더욱 절실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삼정에서는 네. 삼정에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정품이면은 상품이면은 차별화되어야 되는 게 당연화되는 인식이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보면은 새로 삼정에 가입을 해서 기존 난인이 또는 애란인이 또 상인들이 판매를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난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타밴드에서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저가를 사가지고 살려서 키워내면 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난인들은 명장님과에게 교육을 받아서 병들지 않은 난을 사는 것이 최고의 난 기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샀는데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비싼 난을 사는 사람들은 난린이들이다. 신규 난인들만 비싸게 산다는 이미지.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본 순간 이것은 네 배는 비싼 것이다 라는 인식이 아 우리가 네 배는 비싸요? 세네 배가 비쌀 수 있다는 얘기시죠. 왜냐면은 이쪽이 터무니없게 낮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두 집단 다가 윈윈하려면 사는 사람은 품질이 어느 정도 좋으면서 값이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예. 판매하는 사람은 내년 후년의 생산성이나 영업 설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 뒤로 팔아야 되지. 예. 이걸 앞으로 팔면 한쪽 편에 사는 사람만 일반적으로 돈을 좀 들고 사더라도 예. 여기만 수월하게 되지 이쪽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차 트랙처럼 양쪽이 함께 가야 되지. 평소에 예. 내가 맞아야 안 맞아요. 맞아요. 어떤 데 가면은 앞에가 절대로 팔지 말라고 어떤 데 가면은 늙은 걸 사지 말라고 거꾸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두 집단이 정확하게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은 49.5 대 50.5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연식만 조금 갖는 거의 세 차에 준하는 약간 연식 갖는 중고차 정도가 돼야 사는 사람이 3년생이라고 하는 차든 한 해가 가게 되면 10% 감가가 일어나잖아. 그럼 1년, 2년, 3년이니까 20에서 25% 감가가 일어나고 이파리 6장이 1등급을 하면서 전진쪽 하나 뜯어내고 나면은 정화가 잘려나가기도 정화 우선에 그것도 깨져서 두 촉이 나오죠. 두 촉이 나오죠. 그러면 3년생이지만 그건 3년생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이대발 박사 뭐 천정 키워서 돈 버리고 동방불변 터자가 돈 버리고 대양장 임대해서 돈 버리고 원명도 저만 키워서 돈 버리고 출강에서 돈 버리고 이 책가지서가 돈 버리고 유튜브에서 돈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 싶었어. 제가 말씀드린데 이 남주 책은 아 우리 경력으로 보면 완전 적자죠. 또 몸상하는 거 치면 더 적자고요. 사실은 아 이게 10만 권 정도가 팔려야 제가 들어가는 원가가 나오는 정도이니 참 부디부디 많이 팔렸어. 한 만 부 정도가 나가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럼 노출 수위가 높아지면 점점 좋아지고 해서 이 책이 만약에 만 부만 팔리면 우리 남쪽에는 이때까지 40년 동안 숙변에 절어가지고 애북등계 쾌변으로 바뀐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또 형님 또 한번 감수를 하셨잖아요. 예. 우리 또 형님께서 이 책 초안이 나왔을 때 형수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보셨는데 너무 좋다고 또 말씀하셨고 이 책이 나가가지고 이거 뭐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다 읽거든요. 단숨에 읽힙니다. 단숨에 이렇게 네. 30, 40분이면 읽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메아리가 됐어. 사실은 이 매체가 대단한 사람보다도 접근하기 쉬운 책 한 권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참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었어. 제 언박싱 극과 사인북 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어.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